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공예품 전시관은 지난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달 안에 다시 문을 연다는 계획이었지만 7월로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공예품 전시관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다른 곳은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공예품 전시관 부근만 썰렁합니다. 공예품 전시관은 먹거리 위주의 한옥마을 관광에서 그나마 전주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1년 넘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잠겨 있어가지고 뭐 오늘 좀 열리고 하면은 저 들어가서 좀 봤을 텐데. 2016년 12월 공예품 전시관의 민간 위탁이 끝나자 전주시는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미리 설계를 끝냈다면 문 닫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전주시는 문을 닫고 8개월이 지나서야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건물이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그리 긍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런 점이 문제가 되자 전주시는 이달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설계를 보완한다며 개관을 7월로 늦췄습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6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하고 7월 중에는 수공예 종합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공예품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한국 전통문화전당에 운영을 맡긴다는 계획이지만 전통문화의 전당 원장 자리는 지난달부터 공석이어서 향후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마을회 소속 자녀들에게 해마다 1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장학금으로 이웃한 광주에서는 특혜라면서 폐지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 67명에게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줄 계획입니다. 벌써 30년 넘게 지급돼 왔습니다. 전라북도가 특정 단체의 소속 회원 자녀에게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는 건 새마을회가 유일합니다. 또한 도민 전체가 대상인 전북 인재 육성 재단의 한해 장학금 규모가 3억 원인 반면 1만 4천 명인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1억 원 안팎을 주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새마을 장학금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신 잔재인 새마을회에 혈세로 장학금을 주는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광주시같이 163만 원씩 지금 현재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장학금 규모보다 새마을 장학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 금액을 뛰어넘는 금액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역 봉사에 힘쓰는 새마을회를 격려하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은 전주 노송천이 누런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이물질의 악취까지 심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노송천이 온통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누렇게 변한 하천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완전히 황토색. 그야말로 진짜 똥물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곳곳엔 이물질이 떠다니고 돌 표면은 녹색 이끼로 덮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날은 여기가 하얘, 석회처럼. 작년에는 장마 때막 기름, 누가 흘려보는 내가 신고해서 시청에 나왔어. 전주 구도심일 때는 빗물인 우수와 생활하수인 오수가 하나의 관으로 흘러가는 함유식 하수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와 이물질이 빗물에 밀려오면서 관 안에 쌓이기 때문에 오수가 우수관으로 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좁은 관을 통해 흐르던 오수가 비가 오면서 양이 많아지자 이곳 벽을 넘어서 하천으로 유입된 겁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우수와 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그 계획은 지금 하고 계속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예산이죠. 국비가 이제 얼마만큼 보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사업 진도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2035년이 돼야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수기처럼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이른바 렌털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 사용료로 고가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월 4만 6천 원짜리 침대 렌털 서비스를 이용했던 김모 씨는 요즘 넉 달 넘게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침대가 불편해서 40여일 만에 약정을 취소했더니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 딱 썼어요. 한 번 떨어졌다면서 써서 불안해서 못 자겠더라니까요. 높아가지고 오락. 난 딱 두 번 자고 비닐도 안 까고 주었어요. 그랬는데 89만이라는 돈은 너무나 비싸다. 이런 렌털 서비스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렌탈 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품목인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구와 유아용품까지도 렌탈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510여 건. 이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가 35%, 품질과 AS 문제 29.5%, 계약 불이행 사항이 14.5%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계약은 해약 시 자칫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계약을 당부했습니다. 그 렌탈 기간에 따른 총 비용이 내가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지 더 비싼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장기간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 인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서비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V 뉴스 나금도입니다. 지리산 자락이 철쭉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 철쭉 명소인 지리산 바래봉에서는 철쭉제가 시작됐습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4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가 다음 달 20일까지 바래봉 기슭과 허브밸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붉은 옷으로 갈아입는 바래봉은 전국 제1의 철쭉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농특산물과 먹거리 장터도 운영됩니다. 운봉 바래봉 철쭉은 고지대뿐만 아니고 일교차가 분명해서 색상도 좋고 또 군락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분홍빛으로 물든 임실 옥정호 호수공원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2014년 우남 연소재지 이주단지를 조성한 뒤 약 2km 구간에 걸쳐 꽃잔디를 심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완주군은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예비교사의 체육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국재미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노사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재미 노사는 밤새 물밑 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힌 뒤 오전 5시부터 본교섭을 개시했고 잠정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측은 군산공장의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실시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산공장 남은 근로자의 운명과 군산공장 폐쇄 여부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도지사 후보로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진봉헌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당은 전주시장 후보로는 이미 공천을 신청한 엄윤상 변호사 이외에
전주 출신 여성 법조인과 정진숙 사무처장 등을 놓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원시장 선거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천을 확정한 강동원 후보와 이용호 의원 측 무소속 박용섭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1차 공직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권태홍 도지사 후보에 이어 기초단체장은 전주시장 선거의 오형수, 정읍시장 선거의 한병욱 후보를 확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 후보 10명과 광역기초비례후보 4명도 선출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후보자에 대한 추가 모집에 나서는 한편 오는 29일 지방선거 전진대회를 개최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만성지구의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이 내년에 착공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주 만성 A-2블럭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하반기 기본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성 A-2블럭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830가구 규모이며 만성지구에서 B-2블록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됩니다. 전북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402명으로 2016년 3,889명에 비해 38.2%나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외국인 환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중국인 환자가 사드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 상상 놀이터가 예비 창업가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1층의 공유 주방은 3명의 청년 셰프들이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실습 공간으로 운영하고 2층과 3층은 공동 창업 지원실과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13명의 청년 예비 창업가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에 신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면서 보건 서비스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의과 6명, 치과 2명, 한의과 1명 등 공중보건의사 9명이 직무교육을 마치고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산에는 14개 보건지소에 2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9명이 추가로 배치돼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경찰서는 심야 시간을 틈타 전통시장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35살 송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진안읍의 한 전통시장에 숨어들어 20kg 들이 쌀 한 포대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농산물 1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잠복 중인 경찰과 맞닥뜨린 송 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시민이 내민 막대기에 걸려 넘어지며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오늘은 종일 봄비가 내리며 쌀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순창 33.5, 부안 22.5, 장수 20, 전주는 15.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40mm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주의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에 비해 8도가량 낮겠고, 익산 16도, 진안과 장수는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으며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